여기는 양동마을의 봄 여름입니다. 여기는 겨울입니다. 겨울. 짠. 여기는 양동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수업 중이어서 들어갈 순 없고요. 초등학교가 이제 조금 다르죠. 다른 데랑. 양동마을 입구에 있는 양동초등학교 교정입니다. 여기는 경주 양동마을입니다. 여기는 포토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백마를 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멋진 한옥은 학교입니다. 양동 초등학교입니다. 여기는 양동마을에 있는 향단입니다. 새소리가 정말 좋아요. 향단에서 제 마을을 내려다 보이는 풍경입니다. 지붕 위에, 초가 지붕 위에 까치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아, 정말 평화롭고 예쁜 마을이네요. 네, 제가 지금 산책하고 있는 이곳은 경주의 문화유산인 양동마을입니다. 입장료는 4,000원이고요. 마을이 넓어서 한 1시간 정도 마을을 이렇게 볼 정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더 많다면 천천히 다니고 싶은데 좀 아쉬운 게 있고요. 여기 마을에 이제 직접 그 사람들이 사나 봐요.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이제 다녀야 됩니다. 굉장히 조용한 마을입니다. 여기도 이제 연꽃이 피면 굉장히 이쁘겠죠? 여기 나무가 되게 멋져요. 예쁩니다. 꽃도 예쁘고 새소리도 정말 좋고요. 굉장히 한국적이면서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네, 여기는 무첨당입니다. 왼쪽이 무첨당이고요. 위에는 사당이어서 올라가면 안 되고요. 사당이 있는 거를 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무첨당이고요. 무첨당은 16세기 중엽에 지어진 제청입니다. 뒤쪽 높은 곳에 사당이 있고 동쪽에 안채, 사랑채, 행랑채로 이루어진 본채가 있습니다. 네, 양동마을은 마을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오늘 날씨는 너무 더워서 정말 한여름 땡볕처럼 그냥 어질어질할 정도로 온도가 높아가지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돌아보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저는 이 마을 입구가 굉장히 정겨워요. 나무가 노고수 같은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나무가 어마어마해요. 와. 여기는 심수정과 강학당입니다. 여기는 양동마을 입구입니다.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은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내서 오셔서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급하게 다녀서 지금 굉장히 덥고 갈증이 많이 나네요. 생각보다 엄청 크고요. 제가 가본 한옥 마을 중에 최고 큽니다. 그리고 한옥과 또 초가가 조화롭게 또 함께 있으며 외국인도 되게 많이 오네요. 자, 남의 멍은 오늘은 경주 양동마을에서 여러분에게 양동마을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